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삼성출판사입니다. 삼성출판사 또 오랜만에 시세를 뿜는 모습이었는데요. 과연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한쪽에서는 뭐 스마트 스타디 상장 시에 차익을 기대할 수 있고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고요.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다.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고 사업 방향의 확인이 좀 필요하다. 앞으로의 행보가 어떤 것인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. 과연 삼성출판사 오늘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.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,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모셨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삼성출판사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, 자, 오랜만에 이 예전에 우리 아기상어가 또 떠오르면서 삼성출판사가 오랜만에 또 시장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어떤 분이 먼저 좀 설명해 주실까요? 네, 임순재 대표님이 먼저. 네. 네, 일단 뭐 아기상어 관련돼서 이렇게 좀 많이 좀 몰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뭐 그 지금 아기상어를 만들고 있는 게 이제 스마트 스터디라는 회사인데요. 그 네. 회사 자체가 이제 삼성출판사의 이제 제주주에 이제 마다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같이 그 얽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삼성출판사 자체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유아나 이제 아동영리 출판 관련된 부분 하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패션 디자인 문구를 하고 있는 이제 아트박스가 이제 가장 큰 뭐 그 계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뭐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그 엮여져는 있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엮여져 있는 건 아니고요. 개인적인 관계로 이제 엮여져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회사하고는 뭐 이대주주긴 하지만 지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. 한 16%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뭐 전일 상황 같은 경우에 그런 이제 그 스마트 스터디의 그 아기상어와 제페토가 그 메타버스 내에서 이제 아기상어 송을 뭐 뮤직비디오를 이제 발표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네. 그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아직까지 뭐 삼성 출판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과연 그거가 그 영향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네. 뭐 나중에 뭐 스마트 스터디가 상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상장에 대한 이제 차익에 대한 기대감은 뭐 부각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단기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뭐 어제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이런 이제 메타버스 관련돼서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엮인 거 아닌가라고 보니까 일단 투자하실 때 조금 유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삼성출판사 일단은 뭐 상승세가 나왔습니다. 하지만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김민수 대표님도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그래도 아기상어가 이 메타버스에서 뛰어놀면 좀 뭔가 부가 호재가 있지 않을까요? 네, 그러면 아기상어도 뭐 아바타 나오나요? 네. 그래서 어제 나왔던 얘기를 또 지켜보다 보니까 네. 항상 시장 안 좋을 때 나오는 몇몇 종목들이 있죠. 이런 대표적인 주자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네, 그래서 일단 제펙토에서 핑크퐁 아기상어 뮤직비디오를 트는데 죄송합니다. 이 컨테스트를 개최를 먼저 했다고 하는데요. 거기서 생성된 컨텐츠만 270만 개. 그리고 또 조회수가 2,200만 건.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관심이 뜨겁다는 거에 대한 반증인데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인기가 좋다는 건요.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쟁력을 강한 IP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뭔가 활용할 수는 있겠다. 요즘 또 신산업 관련된 테마들이 뭐 메타버스로 가건 아니면 또 NFT로 가건 그렇죠. 관련된 영상을 NFT화 시켜서 또 하건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데 그만큼 콘텐츠의 힘이겠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출판사가 뭐 보유하고 있는 또 스마트 스터디의 방향과 함께 어떤 식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명쾌히 좀 보여줘야 시장에 정확하게 트렌드에 맞겠다라는 판단은 드는데 그전까지는 지금 작년 영업이익 적자였고 상반기도 적자고 근데 시총이 한 3,800억 그러면 조금 부담은 되는 것 같고요. 지금 스마트 스터디 지분을 뭐 16% 정도 갖고 있는데 뭐 최대 4조까지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4조에 대한 근거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를 확인해서 사업 방향만 맞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이 부분이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. 네. NFT와 뭐 메타버스 관련된 쪽으로 점점 확대해서 가긴 하는데 이에 따라서 편승하는 종목이긴 하지만
잘 모르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. 네. 아, 잘 모르겠습니다를 한 세네 번 계속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.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삼성 출판사 일단 뭐 이 아기상어에 관련된 이 콘텐츠 자체는 뭐 우리가 다 알고는 있지만 이걸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메타버스나 NFT로 구현해낼지는 아직은 좀 좀 두루뭉술하다. 뭔가 방향성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하고 나서 투자해도 좀 늦지 않다. 이외에 다른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또 좋지가 않네요.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